자,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입꼬리 처지는 거, 주름 이거,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입꼬리 처짐이라고도 불리는 마리오네트 라인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예전에 미용시술하는 의사들이 모이는 게시판에서 책에 나온 이 사진을 올리면서 질문을 해주신 원장님이 계세요. 나는 여기에 모노실, 그러니까 그냥 가시가 안 달린 그냥 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실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어떨 때는 이 라인이 잘 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 안 펴진다. 다른 원장님들은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자, 어떤 분은 여기에 지방흡입을 하자, 이 자리를. 또 지방 흡입 대신에 지방을 줄여주는 주사를 해보자. 또 어떤 분은 여기에 리프팅 수술을 하자. 쫙쫙쫙쫙 당겨서 또 리프팅 수술 대신에 실 리프팅을 하자.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의사분들 얘기가 통일이 안 되죠? 이게 뭐 하나 특효가 딱 뚜렷하게 있는 시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하나로 완벽한 시술은 없어요. 뭔가 하나가 딱 효과가 있었으면 답변들이 그 시술 하나로 딱 통일이 됐겠죠. 자,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필러로 해결하자, 그래도 안 되면 실리프팅을 추가하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의견이 조금 비슷한 편이라면 마리오네트 라인은 이렇게 얘기가 다 달라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저는 저기에 아까 말씀해주신 치료를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저거를 한 방에 그냥 다 할 거냐, 아니면 효과가 있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하나씩 치료를 해나갈 거냐. 저는 하나씩 해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라인이 진해지지 않게 예방은 입꼬리 보톡스로, 치료는 마리오네트 라인의 필러로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리프팅이나 리프팅도 필요하겠죠. 왜 저는 이런 순서대로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얼굴이 이 부분이 처지는 거랑 이 앞에 선이 생기는 거랑은 같은 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별개예요. 별개. 여기가 이렇게 처지는 거랑 이 앞에 선이 생기는 거랑은 별개라는 거죠. 자, 여기 마리오네트 라인에 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거울 한번 보시고 하고 한번 표정을 지어보세요. 자, 주름이 이제 확 진해지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미간 근육을 자꾸 찌푸리면 근육 따라 이렇게 주름이 생기듯이 입꼬리도 그래서 주름이 지는 거예요. 팔자주름이 웃을 때마다 여기가 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심술포가 처지는 거는 그야말로 얼굴이 이렇게 처져서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별개인데 자꾸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여기랑 여기가 이제 근처에 있는 부위다 보니까 같은 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두 가지가 같이 오기 때문에 또 같은 원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요. 세 번째, 이 두 가지 모두 각각 하나씩 있을 때보다 둘 다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더 나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얼굴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마리오네트 라인도 따라서 좋아져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물론 서로 여기랑 여기가 영향을 서로 안 끼치냐? 그렇진 않고요. 처짐이 중간 이상으로 심해지면 이것 때문에 마리오네트 라인도 더 깊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마리오네트 라인의 심각성이 중후반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시술, 리프팅 이런 게 병행돼야 되는 것들은 또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처짐이 시작하는 이유와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초중반까지는 다른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초반에 주름이 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는 입꼬리 보톡스로 하고 있어요. 보톡스. 빵빵. 빵빵. 이런 데 놓게 되죠. 그리고 이 예방하는 게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주름이 심해지면 완벽하게 딱 잘 돌아오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주름이 심해지면 예방 말고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그때는 먼저 필러로 개선을 하고 있어요. 다만 완전히 깊어진 주름은 다른 방법, 리프팅, 뭐 지방흡입 뭐 이런 것들을, 또는 실을 깔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차례 해야지 좋아진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나중에 심해지면 이제 리프팅 수술이든 실리프팅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다만 얼굴을 이렇게 올려봤을 때 이 라인이 크게 호전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실제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도 효과가 여기는 좀 약할 수가 있어요. 물론 리프팅 수술도 되도록이면 이 소관을 방리해서 이 라인 가깝게까지 오고 실리프팅도 직접 이 자리에 가까이 붙여서 올려준다면 당연히 좀 낫습니다만 완벽히 완벽하진 않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뭐다? 네, 예방이에요. 일단 예방 중에서 을 안 해주시면 그야말로 제일 좋고요. 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힘이 안 들어가게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웃을 때 이런 그윽한 이런 느낌보다는 하하하 이렇게 치아를 보여주면서 자신있게 웃는 것도 또 좋을 거예요. 또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표정을 잘 지어야 되는 표정도 있을 거예요. 뭐 상담을 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성격이 좀 좋아가지고 친구들이 나한테 많이 고민 상담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제 남의 얘기를 들어줄 때 이런 표정을 짓는 게 되게 유용한 표정이긴 하거든요.
내가 표정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은 보톡스로 예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입꼬리에 보톡스를 맞으면 이거 표정이 좀 비대칭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사실 보톡스라는 게 근육 마비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맞아서 표정이 이상해질까 그런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떤 부위에 보톡스를 맞든지 다 문제가 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부위, 미간, 눈가, 뭐 치마주름 이렇게 흔히 맞는 부위에 비해서 어색함이 더 자주 오느냐? 그렇지는 않고 다른 부위들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좀 적게 오는 편이에요. 어색함이 좀 적다는 거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오늘의 결론 두둥탁. 자, 입꼬리 처진 마리오네트 라인 한번 생기면 치료가 복잡해요. 예방은 보톡스, 치료는 필러, 그리고 페이스 리프팅.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예방인 것 같아요. 자, 카카오톡 채널에서 아름닥터 검색하면 고민상담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이상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빠빠.